이 모듈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E를 둘게요. E 해서 요 E를 이번에는 E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토크층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토크층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층은 이제 페이턴드 오피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상위 스쿨 중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얘를 토크층으로 동결하는 거예요. 여기네요. 토크층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전에 있던 내용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7번 할까요? 그러니까 7번 모든 메시지죠. 메시지는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죠. 그죠? All messages have timestamps. 기억나시죠? 타임스탬프.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임스탬프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one is one for when it is written.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타임스탬프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언제 published 됐느냐 하는 거죠. It is published. 이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발간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에다가 뭘 첨부할 수가 있나요? All messages can have a blobs. blobs를 어태치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blobs에다가 토크 문서를 담는 거죠. 그래서 one can put his or her 되겠죠. A patent document, application document라고 해야 되겠네. 추론 문상어입니다. document in the blob에 담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blob으로부터 해시가 추출되죠. 그죠? 그래서 the id of a blob is from the hash of the blob data. 따라서 이 데이터가 발간됐을 때, 퍼블리시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그 블랍의 ID로서 입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토크 추론 문건이 퍼블리시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타임스탬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문서가 그 이후로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갱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ID에 포함된 ID 역할을 하고 있는 해시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해야 될 건 뭔가요? 그 문서가 토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토크 심사관의 하는 역할이에요. 토크 심사관의 역할. 심사관의 역할은 어떤 특허 문서의 신규성이라든가 경제적 경제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심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심사관의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주관이 개입되어서 그리고 심사관이 어떤 한 분야의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심사관은 변리사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 발명자 본인만큼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가 않죠, 절대. 그죠?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박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토크 문서가 나오고 그것을 소수의 심사관들이 심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소비자, 그러니까 토크 추론인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 웹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심사 과정 자체도 자동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사 과정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결국은 특허 심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에요. 법적인 판단이고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 AI로 통신 진행할 수가 있죠. 이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좀 모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특허 심사 역시도
법원의 판단, 재판관, 판관의 역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판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AI 판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AI 심사관도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도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허 심사에 대한 어떤 정의, 용도, 특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오픈AI 플랫폼 기반, 스페이스웹 기반으로서 어떤 특허청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동화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건 발표돼 있었어요. 발표돼 있어요. 그런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 두 가지 요소, 모든 데이터는 그것을 출원한 시점에 대한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번 퍼블리시된 데이터는 결코 수정될 수 없다는 것, 시간에 대한 보증과 내용에 대한 보장,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특허 심사와 같은 특허 제도와 같은 시간,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에 대한 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특허 출원 제도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은밀한 형태의 특허 어떤 심사라든가 혹은 인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도들을 현재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현재 개선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심사 과정의 자동화까지 추가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 단장의 기술로서도 이 두 가지는 충분히 특허 출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